선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번엔 뭐냐? 항상 똑같은 걸 식당하니까 이제 흔하게 이제 저희가 저도 이제 30살 중반 정도 됐어요. 30살 중반이니까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죠. 중고 뭐 초등고를 이제 보냈을 때 귀신을 부른다고 뭐 분신사바 막 이런 걸 했어요. 근데 분신사바라는 게 진짜 있는 건지 저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분신사 해도 안 오더라고요.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 인터뷰들은요, 다제 경험담이 나오네요. 저도 어렸을 때 이거 자꾸 빨간 색연필인가요? 빨간 네, 맞아요. 볼펜인가요? 이거 들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함부로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경고라고 하면 좀 그렇지. 절대로 장난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있어요. 움직여요. 귀신이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귀신은 움직이고 이 특히나 이 영이 조금 열려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신감을 보통 분들이 얘기하시기는 신기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절대 그런 거 함부로 주문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괜히 했다가 뭐 이거 하고 나서 사고 나서 뭐 했다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많이 사례를 들었었고, 어쨌거나 이런 무슨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을 불러들여서 뭐를 알고 싶으면 차라리 이런 데 다니시면서 여쭤보시지, 보통 자기가 몸으로 이제 체험하려고 자꾸 흉가 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흉가 가서 그 분신사발한다, 예전에 어디선가 본것 같아요. 흉가 가서 분신사발을 한다는 둥, 뭐 흉가 체험을 한다는 둥. 이 귀신들도요, 자기네들 가만히 냅두면은 절대로 막 해코지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귀신 괜히 들쑤셔서 저기 괜히 화 당하지 마시고 절대 하지 마세요. 하시는 거는 절대 안 좋아요. 어떤 주문 같은 거, 이런 우리가 특히 우리도 이제 신령님들 청을 할때 이렇게 경문을 하는 것처럼 어떤 이 자기신을 불러놓는 주문 같은 거는 함부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미신이다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거 하고서 처녀 귀신을 봤습니다. 그때 어릴 적에 되게 무서웠어요.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함부로 위험한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빙의 현상 오거나 해버리면은 이 사람들이요, 이 빙의 환자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서 그냥 쟤 미친 거 같아, 쟤 그냥 미쳐서 저러는 거야, 저 이상해, 정신이 이상해, 정신병원에 쳐넣어요. 못 살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신병원, 정말로 정신이 이상해서 정신병원에 데려가는 거 아니면, 정말로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정말 행동이 정말 이상해, 쟤뭐 들린 거 같아, 잘못됐어, 이랬을 때는 꼭 이런 우리 같은 영매사들 이렇게 좀 무당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발 흉가 체험, 그리고 분신사바, 또뭐 있는데 무슨 또 하는 거, 아무튼 그런 이상한 주술 하는 그런 귀신 부르는 주문 같은 거 절대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일반 집에서는 절대 초도 키면 안 되고 향도 키면 안 돼요. 우리가 향은 냄새로 신령님들을 부르고 그 냄새에 이제 잡귀신들도 오겠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도막이 쳐져 있잖아요. 신령님이라는 뒤에 든든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잡귀신들이 함부로 침범을 할수 없으니까 향도 피고 초도 켜놓고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초 켜놓고 향 켜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자꾸 귀신을 불러들여요. 걷다가 그냥 옥수 하나만 딱 떠놓으면은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치만 이제 우리는 나는 신령님을 모시지만 잡귀신을 모시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절대 초 함부로 켜지 마시고, 어디서든. 아로마 향초 같은 것도 안 좋아요. 아로마도 키지 마세요. 그리고 이 요즘에는 향 중에서도 이런 무슨 저기 캔들. 그러니까 캔들 이런 것도 안 좋지만은, 이향 중에서도 이제 뭐 향을 어떻게
이 방향제가처럼 쓰는 향들도 있어요. 비추천입니다. 비추천. 환기시키시고 정말로 내가 뭔가 잡냄새를 없애고 싶으시면 차라리 쑥을 태우세요. 쑥. 쑥을 태우시면은 쑥은 이제 잡기들이나 이렇게 부정한 거를 쳐내주는 역할을 하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공기청정 효과도 있으니까 차라리 쑥을 태우시고 아로마 캔들 향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언제 그분들이 찾아올지 몰라요. 조심하세요.